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. OSEN 대구 손찬익 기자,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하나? 국민 타자 이승엽은 현역 은퇴를 눈앞에 두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. 하루가 너무 길 것 같다고 걱정을 늘어놓았지만 그저 길 뿐이었다. 이승엽은 은퇴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. 특별 강연, 방송 해설, 팬사인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느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분주하다.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.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. 마음 편히 쉬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일정이 빠듯하다는 게 소속사 관계자의 설명.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만난 이승엽의 야구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. 야구 유니폼 못지않게 정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. 일본에서도 원정 경기 이동할 때 정장을 입고 다녀 어색하지 않다. 그리고 정장처럼 깔끔하게 차려입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. 특별 강연, 방송 해설 등 초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. 어차피 나는 전문 강사도 전문 해설가도 아니기에 달변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. 그저 나의 경험담과 가치관 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. 예를 들어 대학 진학 대신 프로 입단을 택한 이유,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마음가짐과 에피소드 등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잘 흘러간다.